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JEO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끝났어요. 끝난 기념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다음 주 준비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매주 수익을 냈고 이번 주에도 수익을 냈으니까 다음 주는 좀 쉰다? 말도 안 되죠. 다음 주에도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음 주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저희가 5거래일이죠. 월화수목금. 다섯 종목 추천드려서 다섯 종목 모두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는 또 좋은 종목들을 준비해 올 거예요. 그러면 받아보셔야 되는 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 본업에 방해 안 되게. 하지만 꾸준한 수익은 창출되게 리딩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EO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일비해요. 주가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죠? 이렇게 요 가격 구간 외에는 우리가 보는 게 없어요. 보는 게 없어요. 왜? 딱히 나온 것도 없고, 맞습니까? 딱히 나온 것도 없고, 딱히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딱그 정도 상황이에요. 좋은 게 있어도 뭐예요?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나게, 이거 대박인데? 그거 사보고 싶은데? 와 같은 심리적 상황을 만든다, 못 만든다? 그걸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루해지고, 지루하니까 개인들은 에휴 이게 뭐야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현재 딱그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BNW 인베스트먼트겠죠? 2차 전지 기업인 JU에서 엑시트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뭐 오랜 시간 투자를 했었겠죠. 오랜 시간 투자를 분명 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3천억 규모의 단독 블라인드 펀드 조성에도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JEO 엑시트 해가지고 수익 잘 냈으니까 또 요번에 우리 사람들 모을게. 뭐 결국 뭐야? 뭐 다음 종목도 뭐 신규 상장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물 만들어 내겠어. 뭐 이런 거겠죠? JEO에서 고수익을 거뒀다. 고수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니들만 고수익을 거두면 되는 거냐? 아, 그럼요. 주식은요, 남신경, 남위하다가 된다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돼요. 주식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사실 축구를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하죠. 전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뭐예요? 총만 안 들었지 뭐 서로 그냥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너무나 뭐예요? 자연스럽고 너무나 뭐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뭐 기부천사여가지고 내가 맨날 주식시장에다 돈 갖다 바칠 이유도 없고, 너는 수익 봐, 나는 손실 봐도 괜찮아. 너부터 빨리 나가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뭐예요? 돈만 벌면 돼요.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 벌라고 하는 겁니다. 뭐 누구에게 뭐 좋은 뭐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를 보여준다. 누구에게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돈만 벌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JEO는 은봉 괜찮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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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기 보기로 했었잖아요. 여기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는데, 뭐 지금 해봐도 우리가 뭐 걱정할 이유와 근거가 있다 없다? 걱정할 이유와 근거가 한 개도 없는 거죠, 사실상. 맞습니까? 맞죠. 제이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아, 제이유 뭔가 큰일 날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냉점이. 앞으로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좋아질 일만 남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실질적 뭐 이런 얘기들도 왕왕 나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결국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예. 제이오는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뭐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이오는 뭐 어제도 우리가 봤다시피 기술력은 확실히 갖고 있는 게 팩트가 맞다라는 거죠.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편하게 관망하면 끝인 겁니다. 괜히 여기다가 뭐 의무 부여해서 괜히 여기다가 뭐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갖다 붙이고 뭐 이거는 좋고 뭐 저건 끝이에요. 더볼게 없어요. 제이오는 지금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고 괜히 제이오 검색하고 제이오 종토방 들어가서 뭐별시 없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떠드는 거 영향 받아가지고 일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아,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오는 지금보다 관망의 시간이다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있어요. 저희가 또 무료 추천주 장 시작 전에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 모두 따라오실 수 있고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다 따라오실 수 있게 매매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다섯 종목 추천드려서 다섯 종목 다 수익을 냈고 다음 주도 그럴 거예요. 돈만 벌면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이오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오 시간 걸리겠습니다만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단기 매매 매일매일 해 나가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들로 인사드릴 테니까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한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